되고 있거나 목이 죽거나 진짜 사소한 얘기를 하면 그 본성을 잃기 때문에 고등학교 안에 걸림돌이 됩니다. 미리 산에 가서 적응하고 또 산에 천적도 좀 치고 자기가 사랑하는 터전을 확보하고 이런 시간을 줄려면 좀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야생 노린 꽃순이가 스스로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서서히 야생에 적응하는 연습을 시작하기로 했다. 훈련 장소는 꽃순이가 처음 발견됐던 장소. 이가 여기서 발견된 곳이다. 네? 여기서 태어났어. 여기서 불불 나온다, 불불. 알았지? 보내줘도 쉽사리 걸음을 뺄지 못하는 꽃순이. 잠시 후 조금씩 주변 환경에 관심을 보이는가 싶더니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지 조심스럽게 탐색을 시작해 나간다. 그 모습을 걱정과 기대감으로 지켜보는 아저씨. 어린 노루가 완전히 성장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 남짓. 꽃순이는 올해 겨울이 지나면 아저씨의 품을 떠나야 한다. 그 전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생성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 정도 들었지만은 지가 나한테 살 곳이 여기니까 여기서 또 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훈련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지. 어느 날 아저씨의 품으로 찾아온 특별한 노루 꽃순이. 자연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만 사람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나누었던 기억은 그리고 멍멍이 같다는 이제 그만 진짜 노루다운 꽃순이로 거듭나길 바랄게. 경기도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매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역과 접수됐다. 제가 동네가 생각하는데요. 예. 아, 밤만 되면 좀 곤란하게 하는 데서 있어가지고요. 아, 밤만? 네. 밤마다 곤란하게 하는 녀석이 있다. 그런데 얼굴은 깜짝이야. 아니, 집안에 뭐 이렇게 큰 개가 나 있대요. 밤마다 미디어네, 미디어네. 이 녀석이 밤마다 곤란케 한다는 문제의 주인공이구만. 얘는 착하고 말을 잘 듣고 해. 좀 있으면 올 거예요. 기다려오면. 왜 떨어지고 늦어지면 항상 저희 집 찾아와요. 떨어지면 항상 이 집에 찾아온다. 참 정이 가까워 오자. 마치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듯 현관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가족들. 들어왔다.
Thank you.